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먹어볼 건데요. 오늘은 순살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맛있게 먹으려고 진짜 갓 지은 밥을 쫙 넓게 펴준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게장을 딱 올려줬는데, 와, 여기 순살게장 딱 푸는데 안에 그 살 덩어리가 그대로 막 이렇게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보기만 해도 비주얼이 끝장났다, 막 침샘 폭발이다 이러면서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가 김부각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김부각을 직접 튀겨봤어요. 일단 네모난 재래김을 준비해줬는데 이게 손으로 뜯으니까 잘 안 뜯어서 가위를 갖고 왔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왜 이거 이거 왔지? 그래서 잘 잘라서 그 위에다가 라이스페이퍼를 찬물에 적셔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네모난 거에 동그란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해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인 라이스페이퍼가 바짝 말려줘야 돼서 저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말려줬습니다. 그래서 두드려보면 소리가 요런 느낌까지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에 이렇게 착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숙 계란 후라이도 3개씩이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침 넘어가겠다. 빨리 먹어보죠. 김부각 먼저. 미쳤다. 여러분 이거 꽃게드세요. 진짜 맛있네. 전에 아무 간도 안 했는데도 이거 담백하면서 진짜 맛있네. 와. 미쳤다. 와. 와, 환상이다. 이거 순살게장 진짜 괜찮은데요? 사실 게장을 먹을 때 양손을 다 묻혀야 되고 뭔가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간장게장은. 순살은 그냥 퍼먹으면 되는데 만족감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설 연휴 택배에 껴가지고 여기에 직접 가서 순살로 사왔거든요. 그리고 간 김에 거기서 이제 게장도 또 하나 사 먹었는데, 게장으로 먹는 게 좀 더 신선하고 내장의 그 감칠맛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순살도 거기에 뒤지지가 않는다. 추천. 양념도 맛있다. 약간 진짜 너무 결이 다른데 양념이 간장보다 좀 더 짭짤해서 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네요. 김부각이 어울릴까? 뭐 나쁘진 않네요. 간장게장이랑 먹으면?
야, 어렸을 때는 양념게장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간장게장의 맛을 알고 나니까 압도적으로 간장이 맛있다. 아니, 지금까지 아니 그냥 게장을 먹으면 되는데 순살게장을 왜 먹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먹는 거 한 세네 마리 정도 짜서 먹는 되게 풍족한 느낌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먹방처럼 거의 한 숟가락에 한 덩어리씩만 이렇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살게장도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와, 진짜 배부르다. 지금 두 공기는 해치운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뭐 역시 밥도둑이다. 이거 봐, 이거 봐. 와. 진짜 잘 먹었다.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저트 먹으러 가시죠. 짠! 맛있게 먹어. 티코, 지난번에 그 검정색 먹었잖아요. 근데 아, 걔는 뭔가 만족이 안 돼서 다시 사왔습니다. 밀크맛, 진짜 맛있어요. 딸기맛도 있다는데 저희 동네에 딸기맛은 없던데. 15개 6,000원이니까 하나 200원이잖아요. 200원의 행복이다. 내돈내산입니다.